이제 506쪽 구호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호는 수주식이니 정코길하니라. 정전은 수주식하는 상황이니 정코길하다라고 본 거고, 주자는 주식하는 데서, 즉 술자리, 음식 먹는 자리에서 기다리니 곧게 나간다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 이 양강으로 거중 특정하야 미호천이하니 극진 기도이라. 이차이수면 하수불회기리오 고로 연안주식이사지님 소수필득야람 기득청정이수수필수하님 가비기리라. 주식은 연락지구니 언안이 되지라. 구호 양강중정으로 수우주니라. 고로 유차성하님 점재여시정구면 즉 길야람. 상할 주식 정길은 이중정야람. 수주식이 청차길자는 이오득 중정이 진기도야람. 이제 구오효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구오효는 그 자체로 봐서는 그 재난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죠? 근데 핵심 위치에서 중도도 얻고 정도도 얻어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가 기다리는 숫자니까. 그래서 구오니까 또 양이니까 강하고. 구호는 수우 주식이니 구호는 주식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이제 그런 잔치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니 또는 잔치를 벌이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니 정코 길하리라 곧으면서도 길할 것이다 길하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주자는 구호는 주식하는, 즉, 술도 먹고 음식도 먹는 그런 잔치하는 데에서 기다리는 것이니, 그때 괜히 거기에 술에 뭐 넘어간다든지 음식 차려준 사람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곧게 나간다면 기하여. 오, 이 양강으로 거중 득정하여 오가 양이면서도 강하지요? 양강으로서 중도와 정도를 얻어서. 위호천위하니 그러면서도 이게 천위는 천자의 지위, 천자의 자리, 임금의 자리, 요직 있죠. 요직에 위하고 있으니 극진 기도이라 그 도를 극진 능히 다 한다고 했다. 이 극자는 능히 극자를 해석을 하시죠. 이차이 수면,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하수불이기요. 무엇을 기다린들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리면 얻어지는 게 있지요. 그것을 얻지 못하겠느냐. 고로 연한 주식이 사지하니 그래서 잔치연자 편안한자 잔치를 벌이면서 즉 술과 음식을 잔치를 벌려서 술과 음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니 소수 필득이하라. 그 수는 기다릴 숫자니까 기다리는 바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있잖아요. 주식에 딱 투자해놓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민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육사육처럼 되면은 에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네. 그냥 기다리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 구호짜리는 느긋하게 떨어졌어? 그럼 그거 내가 투자한 얼마를 잘라갖고 차라리 잔치를 펼치고 기다리겠는 거예요. 더 느긋하게.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기다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많은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릴 때 조급하게 굴지 않고 여기처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뭐 노래도 있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뭐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기득 정정이 소수 필수하니 이미 고들정자 곧고 발음을 얻어서 소수 필수하니 기다리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루어지니 가위 길이라. 그렇게 되면 길한 거지요. 본인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주식은 연락지구니 잔치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술이 아니면 흥이 나지 않고 음식이 아니면 배가 일단 불러야만 든든하니까. 그러니 언안이 되지라. 말하되 편안한 즉 안정됨으로써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기다린다는 말이다. 구호 양강 중정으로 구호가 양이면서 강하고 중도도 얻고 정도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양강 중정으로 수우존이라 높은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고로 유차상하니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 점자 여시 정고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으면서도 곧고 굳게 나간다면 즉 듣길래라. 기람을 얻을 것이다. 상활 주식 정길은 이 중정야라. 이 주식 정길이라는 그네 글자는 이 중정, 발정자, 가운데 중자, 중도와 정도로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지금 평생 공부해야 될 화두가 가운데 중자 중이잖아요. 중간, 중도. 중도라는 건데, 중도의 발을 정자 정도보다는 중도가 더큰 거지요. 정은 때로는 정만 한다 해서 그것이 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중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떼시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그때는 그게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정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는 정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가 정도보다 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도와 정도로서 한다 해야죠. 수주식이 정차길자는 주식하는 데에서 기다리면서 곧고 또 길한 것은 이오득중정이 진기도야라. 오효가 중도와 정도를 얻어서 그 도를 다하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중정의 도를 다하기 때문이더라 해야죠. 거기서 이제 그 기람이 나오게 되더라 해야죠.